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때도 한 120명 정도 되셨거든요. 그때는 이제 강의가 많이 개설되지 않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오시고, 물론 이제 서울에서 당연히 오시고,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전라도 쪽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집이 이제 서울 경기권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같은 이제 경쟁자가 될 수 있긴 한데, 저기 우편 금융상시 요 파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늦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제가 실제적인 강의를 이제 시작한 거는 작년에 이제 그 2018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험이 뭐 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언제 칠지를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제 이전 시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정이 좀 안 될 거, 개정이 좀 안 될 만한 그런 것들 위주로 내용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개정이 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편금융 공부를 이제 하셨을 건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와, 이거 누구 말 듣고 공고 나고 난 다음에 공부 시작하니까 양이 장난이 아니다. 특히 이제 상품 파트 보시면 아, 그쵸, 힘드신다라는 거 그거 느낄 겁니다. 그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뭐 제가 뭐 여기 실제로 이제 우편금융 상식을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쪽을 갖다 전담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생계를 꾸려 나가셔야 되는 분인데, 2년마다 한 번에 있는 우편 금융을 위해서 뭐 다른 한국 사람 컴퓨터 일반처럼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다만 이제 뭐 어느 학원마다 이제 뭐 그 담당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편 금융을 갖다가 강의를 한 거는 2016년부터 그때 강의를 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강의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이제 열정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열정에 감동을 많이 받고, 그래서 아, 그분들한테 그때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자라는 생각에 그때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왕 할 거 저도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같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테니까 같이 외우고 같이 공부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행히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합격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편 금융과 관련해서는 점수가 잘 나왔었습니다. 좀 잘 나왔었어요. 그때 정말 특히 상품 파트 같은 거는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실전 시험에서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아, 좀 되게 편안한 평야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문제 풀면서 되게 좀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같이 시험 봤던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편 금융 같은 경우 보통 한 85점에서 90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사가 좀 쉬워가지고 그 점수가 좀 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문제가 이제 컴퓨터 일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컴퓨터 일반만 좀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어떤 강약 조절하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실전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 일부러 답을 못하는 건 아니고 정말 좀 어떻게 보냐 하는 게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특히 우편 금융상식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고 난 다음에 모든 교재를 또 새로 갈아야 되고, 강의도 새로 찍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강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제 뭐 능력 밖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바로 대답은 좀 못해주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문제집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특히 이반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 수업이 미리 계획이 됐으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좀 공지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좀 늦게 알았습니다. 늦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지금도 오전에 지금 다른 쪽에서 수업을 하고 기차를 타고 지금 그 시간 내에 겨우 이제 근데 너무 먼 곳은 아니었어요. 그냥 입석으로 올 수 있는 정도인데 기차를 타고, 차로는 도저히 시간이 걸려서 못 오는 정도라서, 오늘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 경부선 타고 오는데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가 영등포 여기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첫날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자, 저 수업 진행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실강을 갖다가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서 수업을 하고 여기 이 학원에서 지금 실강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수업 진도에 맞춰서 매번 치는 진도별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원래 예전에 2016년도에 제가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거의 100% 다 새로 이제 신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제공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좀 어려
어려워서 그 제 카페 같은 데 보면 시험 공지, 성적 공지 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그렇게 제가 못 가르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좀 채점을 하다 보면 좀 많이 힘이 들기는 해요. 그 힘이 들긴 한데 근데 그것도 순전히 100% 제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답안지 걷어가지고 빨간 펜으로 채점 다 하고 그리고 점수 때 숫자가 이제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별로 시험 치고 그러진 않을 건데 다만 이제 진도가 끝나면 전범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한 2, 3회 정도? 한 3회 정도 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시험을 잘 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문제 만들 때 되게 성의를 드린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제공될 것 그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매번 이제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감안을 해가지고 문제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다 보면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변형되겠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좀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그렇게 막 성의 없이 그런 만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요 지금 나가는 문제랑 그리고 문제집도 지금 욕심을 좀 너무 부리다 보니까 출판이 안 될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신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내면 요 문제도 내고 싶고 또 이렇게도 만들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에 그래서 지금 좀 생각보다 좀 더딘데 제가 하여튼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그 대구 좀 오늘 또 제가 수업 끝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대구에 또 실강 수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끝나고 오후타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밤샘 작업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원고가 넘어갈 겁니다. 그 넘어가면 출판한 거 보시면 되고 근데 굳이 뭐 여러분들 문제집은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고 그냥 진도별 모의고사에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뭐 교재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하나의 좀 기우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하다 보면 너무 깊이 파고들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은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에디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궁금하고 저게 궁금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하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 놓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좀 속력을 내가지고 속독을 위주로 해서 좀 반복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책들, 모든 교재가 마찬가지지만 책 자체가 이렇게 파트별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늘 그래요. 진도별 모의고사는 되게 잘 치면서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늘어나 버리면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칠 때는 학원에서 1, 2등 하던 친구들이 합격권하고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세부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범위가 확 늘어났을 때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진도별로 이렇게 문제가 쭉 나가니까 여러분들 처음 지금 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든 차근차근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교재랑 같이 보세요. 해설지 좀 해설을 갖다 제가 좀 풍부하게 그렇게 실어놨으니까 그렇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라 가지고 그 좀 학원 쪽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주기보다는 그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그 여러분 제본을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책자처럼 그렇게 드릴 테니까 근데 나는 개별적으로 낮장처럼 해가지고 문제처럼 실전처럼 보통 이게 한 20문제거든요. 20문제고 또 진도가 좀 덜 나갔을 때는 한 보면 10문제, 17문제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실전처럼 그렇게 풀어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프린트물 자 공부하시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강사님이 보면 그 자료 많이 내주는 강사님들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책 자체가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와 이 강사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구나 좋다고 생각되시지만 나중에 시험 막판 돼가지고 여러분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갈 때 뭘 가지고 갈지를 늘 생각을 하십시오. 자 우리 혹시 작년에 재작년에 시험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험 뭐 보신 분은 아시겠죠. 왜 웃으세요? 시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상 가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사뭇 진지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들뜬 분위기도 좀 있고 처음 또 시험장에 오신 분도 있으신지 막 자리도 마음대로 앉고 제 자리입니다. 저기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좀 제대로 된 수험생이 아니었죠. 수험표도 출력 안 하고 가가지고 본부에 가가지고 출력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갔는데 턱하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제 자리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먼저 오면 님 자지. 이런 투의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저기 이제 모셔가가지고 그 좌석 번호에 보면 다 자기 이름 있잖아요. 저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아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수험장 분위기를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저야 이제 딱 한 과목만 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험생 그 교실들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저는 저 경기도 수원 쪽에서 쳤거든요. 저 숙시중학교에서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다른 분들 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아침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놀 수는 없으니까 책은 꺼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얇은 책. 그러니까 우리 소위 한국사 이거 노트 정리된 거 있죠. 그거 이제 펴놓고,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아침에 뭘 봐야겠다 이렇게 체크하신 분도 아니고 다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쭉 보는 거예요. 그 짧은 30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나라도 두 개라도 더 맞춰가지고 합격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거기서 우왕좌왕 해버리면 시험 치기 전에도 불안하고요. 그래도 마음도 또 시간 자체도 되게 비효율적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 오늘 시험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공부를 좀, 그러니까 범위 자체를 제가 어떻게 잡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 파트는 일단 배제를 해버리고 우편 파트만 일단 좀 문제를 갖다가 좀 제출을 하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 진단 평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지금은 진단이라는 의미는 없죠. 공부를 이제 처음 이제 우군 같은 경우는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못 해가지고요, 재작년에 보니까 3월 달부터 이제 공고가 나고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이제 이럴 때 실강을 이렇게 들을 때 네 분이 되게 눈에 띄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남자분 두 분, 여자분 두 분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요. 눈에 띄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은 좀 그 전에 가을부터 공부를 하신 분이고 세 분은 공고가 나고 공부를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이 공부 시간을 잘 확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 진도를 모의사 칠 때 계속 네 분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시험장 가서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시험 결과를 갖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안에 그때 3월 달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그분들을 잘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합격하고는 그 커밀해서 좀 그래가지고 그 심지어 한 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기 제가 비록 공대생인데 커밀 점수를 갖다가 한 50점도 안 되는 그런 점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근데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가을에 이제 또 시험을 봐가지고 공기업에 합격을 해서 더 뭐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몰아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쫙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준비를 많은 분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 봄 상품 파트, 다음에 체크카드 상품, 그 다음에 우체국 상품 파트 있죠. 그거는 그 인터넷 강의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도 많이 하고 졸리고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실강을 갖다가 찍고 이제 실강을 인강으로 이제 들으신 분이 문자로 주신데, 선생님 왜 그렇게 밤에 인강 찍은 거랑 여기 찍은 거랑 달라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새벽 2시쯤에 그 제가 10시에 이제 고등부 수업이 끝나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저기 한 80km 70km 정도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혼자 밑에 문을 열고 건물에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지하로 혼자 막 도둑처럼 밤에 가방 하나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촬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제가 좀 아시다시피 제가 겨울에 처음으로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갑자기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 그때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계속 수업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침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진짜 그 막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말도 많대요. 기침 좀 안 했으면. 근데 이게 오죽하면 그런 댓글들이 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학원 측에 그런 게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선생님 기침이 날 때는 2초 정도 참았다가, 자기가 편집을 해줄 테니까 2초 정도 참았다가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상품 파트 할 때는 그 여러분 그래도 실강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 인강에는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실강하는 것 좀 정도에 준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 나눠드리면서 같이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책을 갖다가 마냥 읽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상품 파트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서 좀 비교를 하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지문이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골고루 영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같이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득점, 고득점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너무 컴퓨터 일반인 한국사 양이 많으니까 거기에 좀 치우치는 게 경향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합격이라는 게 뭐 우금이 아니 그 컴퓨터 일반이든 한국사에 가중치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80점을 넣나 여기서 80점을 맞나 똑같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2016년도에 합격자들도 봐도 그렇고 실제 이제 시험 친 분 중에 우금이 쉽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봐도 합격자들 보면 뭐 한국사가 재작년에 보면 만점이 좀 많았어요. 그 학원 수강생들 중에서도 만점이 많았고 주변에도 많았었는데, 그 한국사가 좀 평이했고 우금 같은 경우 잘 보신 분이 보통 이제 90점 정도 되고, 대부분이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라는 그런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말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단기간에 여러분들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그 수험장에 교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2학기 되면 사탐 많이 하잖아요. 사탐. 그래서 짧은 기간에 어쨌든 암기라도 해가지고 올리려고 막 국영수, 그 뭐 특히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안 되니까 사탐. 그래서 제가 좀 가을에 되면 좀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바쁜 편이긴 한데 어쨌든 예, 네.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점수를 우리는 따야 되니까. 그래서 우편 금융상시 그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본 교재 있죠. 기본 교재 그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은 다 달라도 돼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던 기본 교재에다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직 그 재본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재본 나오는 문제랑 같이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획은 진도별 모의고사가 지금 이게 9회 정도 될 거예요. 9회차 10회차 정도에서 문제가 그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문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 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진도별 끝나는 순간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네,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치면 안 되고 뭐 상품을 하나 걸어야 되는데 상품을 걸 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수 한번 나중에 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강의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중간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상품 파트에 대해서 그 파트 할 때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죄송한데 그때는 저기 제가 그때는 진짜 좀 열정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뭐 학원도 운영하고 제가 그나마 오너이기 때문에 내가 다 수업을 좀 제껴놓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매번 진짜 그 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수업 못했을 때는 막 여러분들한테 전범위 모의고사도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법령 문제도 혹시 나올까봐 그 6월 달에 법령 문제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령도 마지막에 한번 좀 그 전체 틀은 아니래도 문제 출제 나올 수 있는 거 골고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문제가 하나 났던 게 그 이자 그 미정리 그 이자와 관련 때 그 산입 안 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나왔는데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 여러분들 알지만 그 우편 금융 같은 경우는 2014년 16년 그 전도 마찬가지로 케이스 문제 비슷한 거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비해서 저도 이제 계속 좀 연구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100%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자료가 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방송국에 보면 PD가 막 계속 이러잖아요. 저도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쨌든 뭐 내일 수업은 있지만 오늘 저녁 이후에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고프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까지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끝나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열차 타고 오다 보니까 식사도 못 하고 아침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구에 이제 그 나이 드신 분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직업이 참 지랄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합격하셔가지고 열심히 지랄 맞은 직업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실감으로 만나보면 다들 참 좋으신 분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순수하시고 다 좋으신 것 같고, 그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에 또 탄력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저기 자료가 저기 나눠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오늘 문제 본 것 어떤 게 어렵던가요? 컴퓨터 일반이 제일 어렵죠.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자.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자 우편금융 처음 공부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직 1회독이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저기 예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나는 한 2회독 정도는 했다라고 하시는 분, 그러면 다들 한 10회독 하신 분들이에요? 2회독 하신, 아 2회독 하신 분 이해도 하신 분,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이제 공부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 지금 뭐 기존에 제가 찍었던 인강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같이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주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그 요약 강의를 갖다가 그렇게 또 찍을 겁니다. 근데 그 요약 강의는 길게 안 찍고요. 그냥 뭐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는 식으로 딱딱딱딱 그 개념을 이제 체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공부가 좀 되신 분은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저 한 장 주시면. 자 여러분들, 아 저기 해설이 되게 이게 좀 빈약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좀 제가 급하게 만들라고 그냥 여러분들 답만 딱딱 체크하시라는 점에서 그렇게 해설을 갖다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기본서에 딱딱 제대로 이렇게 표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공하는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기 프린트물로 만약에 출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든지 간에 편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해설을 갖다 거의 기본서 수준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리고 음영처리 같은 거 제가 좀 많이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오늘 문제는 그래요. 자,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나타나 있는 서신 송달 독점권 대상에서, 자, 서신 독점권 요 관련해서 제외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특히 우편법 시행령 3조와 관련해 가지고 서신 제외 대상,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원래는 우리 서신이든 이런 송달에 대해서 누가 독점하고 있어요? 국가가 독점하고 있지만 우리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뭡니까?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우리 일부를 갖다 타인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하물에 첨부하는 봉하는 첨부 서류 또는 송장은 서신 독점권의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보시면 서신 독점권의 제외 대상이 있다. 그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때 하물에 첨부하지 않는, 즉 봉하지 않는 요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물에 봉하지 않는, 첨부하는 봉하지 않는 첨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서신 독점권의 제외 대상이다.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련해서 그 서적 있죠. 서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서적은 어떤 책들, 자 여러분 지금 나와주는 거 이걸, 아이고 이걸 우리가 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인쇄물이라 그래요?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저기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 하러 갔을 때 그때 강사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책이 아니라 찌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자 어쨌든 책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서신 독점권이 되려면 자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이고요. 나머지 요건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행인, 뭐 인쇄인, 인쇄 발행인, 인쇄소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쪽수가 표시돼야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서적이래야지 서신 제외 독점권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서류, 그러니까 회사끼리 주고받는 서류는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한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서류 역시 서신 제외 대상이 되는 거다 해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시험에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없지만 서신 제외 대상과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간행물, 그다음에 서적, 그다음에 자 서적 같은 경우는 표지를 제외하지만 우리 상품 안내서 같은 경우는 표지를 포함해서 16쪽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에 관한 법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네 가지 법률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우편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별정우체국법. 자, 우편법이 몇 년도 있죠? 1960년, 별정우체국법이 61년, 그 다음에 예, 우체국 창구 업무에 관한 법률에서 이게
2년이죠.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1996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정이야 여러분들 계속 바뀌니까 상관없는데 재정 순서 좀 잘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한번 확인할게요. 자 별장 우체국은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근데 별정 우체국, 요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죠. 자, 우리 별정 우체국이 아까 근거 법령이 됐던 게 별정 우체국법이거든요. 그게 몇 년도였다고요? 1961년. 1961년이면 6.25 끝나고 휴전된 지 아직 10년도 채 안 됐던 개념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국가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국민한테 세금 거둘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우편 사업은 실시를 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 곳곳마다 이런 우체국을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저기 시골에 그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집은 보면 우편 마크도 찍혀 있고 우편 마크도 찍혀 있고 뭐 과자나 음료수 같은 그런 것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냥 건물에다가 어떤 거요? 우편 업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게 바로 별정 우체국법입니다. 이게 국가가 건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일반인 개인이 뭡니까? 자신의 건물에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별정 우체국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사업소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자신의 건물, 자신과 건물을 건물과 시설을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던 게 1982년이죠. 이게 요 근거로 나온 거는 별정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 취급국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3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우편 사업의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벌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나왔듯이 자 우리 보시면 우편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 해가지고 자 제 강의를 같이 들으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거요? 벌칙 규정, 손해배상 규정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우편법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벌칙 등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편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4번 그렇죠. 우편 취급국은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서 여러분들 바뀌면 안 돼요.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편 취급국이 나온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번 보세요. 자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라고 되네요. 자 서신 독점권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자적인 제도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요. 2번 보시면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우편의 비밀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밀 보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뭡니까? 비밀을 보호해라 그건 없지만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 각종 법률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할 수 없나요? 그건 아니죠.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뭡니까?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우리 뭐 전화 통화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도 검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제소자하고 우편물을 이제 주고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 검열이라는 마크가 찍혀서 나와요. 내용물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게 부작용이 많아서 그래요. 만약 조폭, 두목이 안에서 뭡니까? 조직을 관리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신고자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3번 자 여러분들 그 3번과 4번과 관련해서 압류 거부권 그 다음에 저기 제세 공과 금지 있죠. 그거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편 그 업무와 관련해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 지금 사용 중인 물건, 우편. 처음부터 또 뭡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집배원 아저씨 가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우편 그에서 필요한 그런 물건이랑 그다음에 원래는 뭡니까? 우편 사업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지금 우체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뭐 가위라든지 그런 건 처음부터 우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그렇게 우체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뭘 하지 마라? 압류하지 말라. 압류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3번 보세요. 운송 중이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우체국 게 아니라 발송인 거예요.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딱 보내는 순간에 발송인의 채권자가 와가지고 그 물건을 압류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운송 중이거나 자 그리고 발송 준비 됐을 때 발송 준비가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4번 아직 시험은 안 났지만 제가 우편 그 사업 관련해서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 강조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편 업무에서 위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이라고 됐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압류 검지는 둘 다 됩니다.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는 금지되지만 자 세금 매기지 못하는 거 국세나 지방세 같은 제세 공과금 매기지 못하는 거는 뭐만 해당된다? 저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겠는데 4번 지문은 압류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압류 금지하고 제세 공과금 면제 금지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우편물의 배달기한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네요. 배달기한. 자, 배달기한이라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약속한 우편물의 배달기간이다 해가지고, 요 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표를 아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주 5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 간보. 자, 일간신문하고 간보는 여러분들, 자, 통상 우편물이에요? 소포 우편물이에요? 통상 우편물이죠.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됐든 등기가 안 됐든 배달 기한이 어떻습니까?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좀 듣고 집에서 이제 그 강의 촬영이 되니까 그 같이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네,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한 게 여러분 그 특별 송달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특별 송달. 특별 송달이 뭡니까? 예? 그렇죠.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를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서 보내는 거. 여러분 집에 계시면 어디서 연락이 올 겁니다. 저기 법원에서 날로 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 특별 송달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 송달에 의할 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서류예요. 그러면 특별 송달은 어떤 우편물의 하나입니까? 통상 우편물의 하나죠. 그렇죠. 소포를 갖다가 그렇게 보내진 않습니다. 통상 우편물의 하나인데 그럼 당연히 보세요. 아까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나 등기를 안 하나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 있어요? 특별 송달은 배달 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5회 이상 발간되는 일간신문 간보는 통상 우편물인데 자, 통상 우편물에 해당하므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배달 기한으로 한다라고 되네요. 자, 원래는 통상 우편물은 3일 이내 배달 기한이 맞습니다. 근데 신문 같은 게 여러분 3일 이내로 배달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다. 통상 우편물이지만 요거는 접수한 다음 날. 그렇죠. 접수한 다음 날까지 되는 거다. 1번 틀렸고요. 2번 도서 상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은 관할 지방 우정청이 별도로 배달 기한을 정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 상간 오지 이런 거는 누가 잘 알아요?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관할 지방 우정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일 특급, 이길 특급 할 때도 관할 지방 우정청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 특별 송달의 경우 접수한 다음 날까지. 그렇죠. 이거는 특별 송달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아까 통상 우편물이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3일까지 이렇게 됐고요. 다음 이길 특급인 경우에도 제주도 선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인데 접수한 다음 날까지가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암기하셔야 돼요. 2일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선편으로 제주도까지 가는 경우는 추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오늘 그 자, 규격 우편물의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뭐 진도도 진도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 우리 2016년도에 여러분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아예 그냥 뭡니까?
막 케이스 문제도 아니고 그냥 수치 문제 그냥 표 그대로 내놓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또 약간 우리 또 거기서 좀 준비를 해보자면 자 규격 우편물과 관련해서 봉투 우리 편지 봉투로 생각하시고 엽서에 대해서 규격 요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암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좀 지금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어쨌든 예. 자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한 우편물에서 봉투 생각하시고 자 봉투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투에서 가로, 세로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두께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최대 무게까지 해가지고 봉투하고 엽서하고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봉투하고 엽서하고 좀 비교를 하시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그나마 이제 준비하기가 수월한 게 봉투든 엽서든 간에 자 가로 세로의 예, 가로 세로의 최소 그러니까 최소 급고는 똑같습니다. 자 최소는 어떻게 나와요? 자 보세요. 가로하고 세로 그 다음에 두께 요 경우에 자 가로는 최소 큰 거죠. 140 여기는 90 이렇게 예, 가면 돼요. 그러면 엽서도요 140 90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투 가로와 관련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나요? 우리 보통 여성분들 신발 사이즈. 혹시 나는 255 신는데 너 때문에 틀렸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자, 235. 자, 235 이렇게 좀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번째 자, 여러분들 자, 이때는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랬죠. 자, 이게 130. 그 다음에 자 엽서와 관련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30 이렇게 좀 보시고 잠깐만요 제가 120 아 요거 하나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 세로와 관련해서는 요게 120 그리고 170 해가지고 자 여기 헷갈리지 않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0하고 140은 동일하다. 그리고 봉투는 가로가 가장 기니까 여성분들의 신발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120 130, 140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90하고 140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봉투니까 235.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별 일단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비슷한 문제 하나 낸 거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와 관련해서는 자, 130 그 다음에 120, 130, 얘네들 140, 얘만 170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엽서는 여러분들 두께가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최대 0. 아, 최소는 0.16이고 두께는요. 0. 아, 0.5cm가 아니고 5mm가 0.5. 이제 5mm. 이제 그래. 5mm. 센치로 하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5mm까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무게입니다. 무게는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자, 봉투의 무게는요. 3g부터 50g. 그다음에 엽서의 무게는요. 2g부터 5g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격 봉투, 규격 엽서의 최소 조건은 가로 세로의 최소 조건은 같다. 가로 세로의 최소 조건은 90, 140.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90, 140 같다. 그 다음에 무게는 최소 요건도 다르고요. 최대 요건도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는 얘는 뭡니까? 둘 다 커요. 최소 요건도 3이 2보다 크고 50이 5보다 더 크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170 나오고 그 다음에 120, 130, 140이다. 120, 130, 140. 엽서는 작으니까 120이라고 생각하시고 120, 130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은 140이 똑같다. 얘만 그냥 신경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기후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문제 저 이따가 진도별 모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그냥 수치 이렇게 내놓고 다음 중 잘못된 것은 하고 숫자 살짝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틀리게 이건 암기를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대비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봉투에 넣어 봉함하거나 포장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 요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그러면 가로는 최대 235, 그 다음에 세로는 최대 130, 우편물의 두께는 최대 10mm라고 했는데 10mm가 아니라 5mm, 5mm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다음에 직사각 형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우편 번호, 그렇죠. 5자리. 5자리 바뀐지 모르신 분도 계셨죠.
나는 6자리 할 때 마지막 편지를 보낸 세대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상하 좌우 그죠 우편 번호 옆에 그래도 여백을 갖다 4mm 이 정도는 좀 체크를 하세요. 4mm 정도의 상하 좌우 여백을 가져야 된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함할 때는 뭘 해라, 풀뿐만 아니라 접착제나 스테이플 핀 나벳 등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냐. 자 이때는 뭐 말이 안 되죠. 풀하고 접착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스탬플로 찍거나 그렇게 하면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풀이나 접착제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만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서. 그래서 일부러 한번 처음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6번 보시면 우편 엽서의 규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엽서는 최소 무게가 2g, 최대 무게가 5g, 그렇죠. 이거는 50g이 아니라 5g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엽서 같은 경우 어차피 최소 요건은 똑같습니다. 90, 140. 그래서 우편 엽서는 가로는 140, 세로는 120 이상인 직사각형 형태에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최소 요건 90, 140. 밥 먹으면서도 90, 140, 90, 140 계속 해야 돼요. 자, 3번. 종이, 수입인지 등을 완전히 일치하여 붙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점자도 가능 예외적으로 합니다. 원래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고 하면 안 되지만 점자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자 기록은 허용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음 우편번호는 주소, 성명 등의 기재사항의 위쪽. 그래서 요거는 편지 보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내는 사람 해가지고 누구누구에서 우편번호가 여기 있었죠. 받는 사람도 여기에서 우편번호가 요 밑에 5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주소, 성명의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입니다. 아래쪽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포 우편물 나오네요. 우편물에 자 우리 소포 우편물이라고 되는데 무게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뉘고,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자, 여러분들 뭐 자 통상 우편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로가 들어가죠.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그럼 두 번째가 통화, 세 번째가 소형 포장물 이렇게 됩니다. 소형 포장물이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물건이지만 가벼운 물건이 아니라 크기가 작은 것.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길이를 합하여 35cm를 기준으로 소형 포장물,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게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보세요. 등기 소포와 마찬가지로 일반 소포도 부가 취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제 부가 취급은 등기 취급이 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등기 소포는 우표를 납부하지만 일반 소포의 경우에는 자, 첩부한다라고 되네요. 이게 예, 일반적인 그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등납 일첩 이랬습니다. 등납 일첩. 그러니까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우표를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 소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붙여야 된다. 그래서 첩부. 그래서 등납 일첩 이렇게 좀 보세요. 답은 3번이겠네요. 다음 4번 보시면 감사 인사 메모나 영수증의 교부 소포 품면에는 보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 보내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물건과 관련 있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소포와 함께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은 보험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등기하면 우리 국내 우편에서 보험 등기가 4개 나오죠. 뭐뭐뭐뭐 이렇게 나옵니까? 물품 등기, 통화 등기, 안심 소포 등기, 네, 유가 증권 등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잘 분류를 하셨는데 그 2016년도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게 그런 거 있죠. 뭐 기금속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교재가 되게 애매하게 써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명확합니다. 여러분 통상 우편물은 물건이라도 통상 우편물에 해당하는 건 어디로 보내라? 물품 등기로 보내고, 그다음에 통상 우편물이 아니라 소포 우편물에 해당하는 거는 안심 소포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재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 대한 저 보험 등기하고 그 소포 관련해서 보험 등기 해가지고 여기 세 가지가 물품 등기랑 유가증권 통화 있고요. 여기는 안심 소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볼게요. 물품 등기는 자 기중품이나 주관적 가치가 있다고 신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 취급 제도의 하나로 자 소포품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통상 우편물에 한정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통상 우편물에는 물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포 우편물은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자, 나중에 우리 D페이지에 가면은 국제 우편 공부할 때 또 뭐가 나와요? EMS 관련해서 우리 보험 소포 나오죠. 보험 소포. 보험 소포 넣으니까 객관적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액을 갖다 적어버리면 뭐라고 해요? 사기 보험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다르게 물품 등기는 뭡니까? 순전히 뭐예요?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편 취급자가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을 갖다가 많이 써내면 써낼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전형적으로 주관적인 가치 그걸로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사기보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는 딱 하나 나와요. 물품 등기에서만 나오니까 그렇게만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냉장, 냉동식 물품은 부패 우려로 인해 안심 소포로 발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김치 같은 거 있죠? 김치 같은 거 이런 것들 안 됩니다.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튿날까지 도착할 수 있으면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먼 데로 보내는 거면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뭐 먼 곳으로 보내는 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송할 수 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도착만 가능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한 기프트 카드. 이제 우리 금융파트에 보면 선불 카드 해가지고 기프트 카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프트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뭐예요? 안에 이제 다 써버렸으니까 하나의 껍데기.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크기가 작은 거니까 안심 소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물품 등기. 그러니까 아까 물품 등기에서 오늘 아까 뭐랬습니까?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거면 이게 뭡니까? 진짜 너덜너덜해진 뭐 연습장이라도 나한테는 추억이 있는 거. 여러분 공공 공부할 때 학회 갔을 때 책 읽는 거 보면 되게 뿌듯할 수 있잖아요. 그 우편 간소해서 보기는 이거 완전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왜 등기로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프트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차피 뭡니까? 뭐니 다 써가지고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만, 아, 이게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물로 줬던 거, 아니면 연인이 뭐 선물로 줬던 거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물품 등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4번 보시면 통화 등기는 국내 통화만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국내 통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우편으로 현금을, 자, 직접, 그러니까 통화 등기의 가장 큰 메리트는 돈을 갖다 직접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다. 그래서 소액 송금 제도로서 많이 이용된다. 자, 우리 통화 등기는 그럼 소액 송금이라는데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100만 원. 자, 그리고 물품 등기라든지 안심 소포 같은 경우는,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요? 3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돈은 100만 원. 그래서 우리 저기 뒤쪽에 나오는 대금 교환 있죠? 대금 교환도 얼마까지요? 100원 이상 100만 원 이하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돈과 관련되는 것은 100만 원, 물건과 관련되는 것은 300만 원. 다만 이제 유가 증권 등기 같은 경우는 수표가 2천만 원까지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9번 보세요. 민원 우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네요. 자, 1번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에 필요한 왕복 우편 요금, 그다음에 부가 취급 수수료를 접수할 때, 자, 미리 받는다. 미리 받는다.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민원 우편과 관련해서는 그 민원 우편 취급하는 봉투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민원 우편 취급용 봉투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 취급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5천 원을 초과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 민원 소류 자체가 수수료가 5천 원을 넘으면 예외로 그때는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4번 보시면 민원 우편의 송달은 이길 특급에 따라, 자, 이길 특급 맞아요. 이길 특급 좀 체크를 하시고, 당일 특급 하면 안 됩니다. 이길 특급에 따라 신속히 송달하며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정하며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민원 서류, 민원 우편 관련해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주체외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봐야죠. 저기 그 시험에 한번 그거 나왔죠. 그 뭐가 나왔나요?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한 주체. 그 누가 정한다고요? 우정사업본부장 정한다. 그런 게 한번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편 요금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자, 1번 우편 요금 별납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요금 별납 취급 우체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자, 별납은 우편 취급국 포함된다.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2번 보세요. 별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우편물뿐만 아니라 소포 우편물 경우에도 100통 이상 해야 된다. 그렇죠? 100통은 어디로 가야 돼요?
훈화. 그래서 제가 막 맨날 떠들죠. 백모 전표 수후발 이제 주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백 할 때 그 백이 100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별납은 통상이든 소포든 10통 이상. 자, 이런 별납이라는 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요건이 뭐예요? 동일이니 한 번에 같은 종류 같은 크기 그런 우편물을 다량으로 보낼 때 일일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우표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뭡니까? 마크 찍어가지고 그냥 뭐 하면 돼요? 별나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보내는 사람도 편하고 우체국도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10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 해서 백모 전표 수후 발주할 때 수가 바로 수취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금 후납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이 우편물의 종류, 무게, 요금 등이 같은 우편물을 한 번에 다량으로 발송할 경우 요금 별납 제도를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그 11번에 볼게요. 이제 손해배상국가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이용자 실비지급 제도는 각각의 제도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손해배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편관서의 어떤 거예요? 고의가실, 즉 책임 있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재산적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손해배상이고요. 손실보상이라는 거는요, 아까는 적법, 그렇죠? 이거는 위법한 게 아니라 적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특히 여러분들 앞에서 교재 앞에서 나오는 그 우편사 보호규정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호규정 보면 뭡니까? 급할 때는 남의 뭐 그 논밭이나 이런 거 지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그 놈의 논밭을 지나가서 마늘밭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럼 우체국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참아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국가라 이건 정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요즘에 그런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수용 같은 거 있잖아요. 댐 같은 거 건설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나가. 이 때문에 수몰되는 지역이니까 나가세요라고 한다도 그냥 쫓아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재산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후에 불과하겠지만 혹시라도 문제에 그 아까 우편 사업 규정과 관련해가지고 뭐 남의 논밭을 갔다가 담을 넘거나 남의 논밭을 갔다가 지나서 이렇게 쑥대밭이 됐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손실보상이라고 꼭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법, 적법. 근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요, 그런 거 상관없죠. 그냥 우체국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보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막 재수 없는 사람, 한 달에 두 번 이상 손실, 망실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10kg까지.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렇죠, 쌩 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해주고 3일 이상 지연할 때는 3만 원, 3일이라 했어요. 3일 이상 지연할 때는 3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중에 기산점 관련해서 한 번에 쭉 정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할게요. 자, 발송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기출 한번 나왔어요. 정말 얍삽한 문제죠. 출제하신 분은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얍삽한 문제 좀 크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발송한 다음 날로 한 이유가 뭐냐면 저 뒤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우편 요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기산점이 어떻게 돼요? 반환 청구를 한 다음 날로부터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전다.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과 그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만든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발송한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해당 우편관서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편금융상식에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무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그날로 다 사직하고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요, 출근해가지고 숨만 쉬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뭐 조금만 잘못해서 실수해버리면 뭡니까? 자기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국방부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기를 기다려주시 공무원들도 그냥 호봉이 오르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자, 어쨌든 여기는 고의 중과실, 고의 중과실
여러분들 국가 뭐 어떤 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공사 같은 거 하다가 실수로 뭡니까? 남의 집 뭐 재산을 손해를 갖다 끼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문다 그러면 공무원 하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위 중과실에 한한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정답은 2번. 그다음에 자 이거는 뭐 손해배상 절차와 관련되는 건데요. 손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취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수취 거부자에게 와서 참관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안에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좀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1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미 조사를 다 마친 거예요. 조사를 다 마쳐서 손해배상액까지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한참이 지난 후에도 돈을 받더라도 뭐 증거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5년으로 늘어난다는 거고 우편물을 받을 날부터 5년에서 1번하고 4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12번 다음은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처음 날이고 하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총회는 전 회원국의 정권 대표 구성되는 최고 심의 기간 다음에 4년마다 개최되는 상설 기구 두 개가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의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설 기구다. 그래서 상설 기구라는 것은 항상 열리는 건데 이건 4년마다 열리는 거기 때문에 비상설 기구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만국 우편연합의 관리이사회는 우편 업무에 관한 자 운영 상업 기술적 경제적 사업을 다녀 이건 운영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운영이사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편 운영이사회 3번이라고 되네요. 이거는 또 반대로 됐네요. 우리나라는 1994년 만국우편연합의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2012년에 우편운영이사회로 선출된 게 아니라 관리이사회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자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자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또 총회가 몇 년마다 걸려요? 4년마다 열리죠. 그럼 4년이면 그때 일을 담당했던 분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 매년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집행이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됐고요. 다음 13번은 문제가 좀 너무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통상 우편. 그래서 문제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다음은 국제 통상 우편물을 우리나라 구분 방식인 내용물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한 거다 해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자, 우편물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 자, 통상 우편물은 세 가지가 뭐였어요?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 소형 포장 우편물이죠. 그럼 여기도 자, 보시면 서장이나 우편엽서랑 항공서관 요거는 다 뭡니까? 서신과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서신과 관계되는 거고 인쇄물이라는 것은 안에 어떤 의사 전달을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물건으로 보시면 돼요. 작은 물건. 그래서 그 인쇄물.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이라고 되는데 혹시 시험에 멸실성 또는 방사성 멸실성 물질 뭐 이런 것들 우리 접수되나요? 접수된다 그랬어요. 국내 우편에서도 접수됩니다. 그때는 뭐 표시하라고요? 발송인의 자격 성명 요거 표시하면 받아줍니다. 시험에 혹시 뭐 그런 물질들 그 위험성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접수를 거부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받아준다. 근데 여기 국제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은 어디로 취급한다고요? 서장으로 취급합니다. 서장의 최대 중량은 2kg. 그래서 요거는 최대 중량이 2kg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경우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는 동봉이 불가하나 우편의 경우에는 동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네요. 예, 우편 같은 경우 자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그 시각 장애인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은 가능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가 있습니까?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네, 소형 포장물.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자 시사지구 통신문 성격의 서류와 관련해서 자 우리 시각 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형 포장물 있고요. 소형 포장 우편물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율 점자 우편물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되는 거는 뭐만 된다? 소형 포장물 여기만 되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표도 동봉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돼요. 우표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동봉이 안 된다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K-패킷은 모든 우체국과 계약 가능하며, 자, 모든 우체국과 계약 가능한 거는 여러분들 EMS하고 K-패킷 이런 것들은 모든 우체국과 이용 가능하다 보시고, 월 최소 물량 제한이 없다. 근데 20핑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자, 20핑이라는 게 뭐예요? 인터넷 접수예요. 그래서 우리 20핑으로 반드시 접수해야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K-패킷, 그 다음에 한중 해상 특송 그 서비스, 그 다음에 유로팽 국제 특송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20핑으로 접수를 하면 우리 나중에 특별 감액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몇 프로 감액을 해줍니까? 너무 많이 나갔나요? 5%, 그렇죠, 5%. 대신 이제 뭐 수출 운송장 번호나 수출 번호라든지 그런 걸 입력했을 때는 이 3%, 예, 3%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핀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자, 그때 우리 파트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보시면 EMS 경우 서류는 E로 시작하는 운송장, 그 다음에 비서류는 ES 또는 EM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그냥 EM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ES 또는 EM, 아 ES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래는 EE, EM이었는데 ES, EM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 20핑으로 수출장 번호를 넣을 때 3%가 아니라 2%예요. 2%. 예, 2%. 예, 다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0핑으로 접수하면 5%의 특별 감액. 그다음에 20핑으로 뭐 저기 수출 우편물에 뭐 신고 번호 같은 거. 그 단순히 번호만 제출한 거는 2% 이렇게 가야 됩니다. 2%.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우편물 접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엠백. 그렇죠. 소포 하나의 소포 우편물. 자, 엠백은 어디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통상 우편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로 취급하며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다면 CN22, 23 이렇게 구분해서 하면 되고요. 다음에 2번 항공서관의 경우 우표를 포함한 어떤 것도 붙이지 못하며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라고 되네요. 자, 우표는 원래 뭡니까? 붙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표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물 그 관련해가지고 우표를 붙일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각장애인 점자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표를 갖다 넣을 수 없다는 것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물품 가액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물품 가액에 따라 300SDR을 기준으로 CN22, CN2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4번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의 경우 등기로 접수할 때 등기료는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자, 유일하게 면제되는 게 면제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무슨 요금? 항공요금. 그렇죠. 항공요금. 그게 이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료는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요금은 부과되고 나머지는 면제되기 때문에 등기료 역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세요. 다음 EMS에 대한 설명, 옳은 설명은 이라고 되어있네요. 1번 EMS의 경우 행방조사 결과 우체국의 잘못으로 인해 송달 예정 시간보다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우편요금. 자,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EMS다. 그냥 단순히 EMS 같은 경우는 예정 시간 지난다고 손해배상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48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EMS 배달 보장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TCS 같은 경우는 그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그 지연 배상을 받지만 요거는 48시간 이상이 지연이 된다라는 거. 다 2번은요. EMS는 자, 여러분 있죠. EMS는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거니까 우편 취급국을 제외하면 다 틀려요. 다 된다.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다음에 3번 보시면 EMS는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 그렇죠. 빨리 가야 되니까 항공, 그다음에 등기, 그다음에 배달 통지, 초특급 우편, EMS 프리미엄 서비스. 아유, 유로팽 국제. 자, 우리 제가 배보 초이 이렇게 외우세요. 배, 보, 초이. 배는 배달 통지,
그다음에 보 보는요? 아니요 아니요. 배보 초이. 뭐죠? 보험 지급. 그다음에 초는요? 초특급 우편 서비스. 이는요? EMS 프리미엄 서비스. 예, 그래서 이거 유럽행 국쟁 특송 서비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과거 기출에 다음 중 EMS의 부가 취급 아닌 것 돼가지고 국제 속달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EMS 기표지는 10g 단위. 그렇죠? 자, 우리 국제 소포는 원칙적으로 몇 그램 단위요? 100g 단위. 근데 보험 그러니까 보험 보통 소포는 100g 단위. 그다음에 보험 소포랑 EMS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기재를 하고요. 특히 EMS 같은 경우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내용물의 객관적인 가치. 그러니까 우리 물품 등기에서 주관적인 가치랑 다르게 객관적인 가치를 US 달러로 기재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다음에 17번 보시면 국제 우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자, 1번 표현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모든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맞는가요? 그래서 등기로 할지 말지는 본인이 그냥 선택하는 거고 통상 우편물 모든 것에 대해서 등기 가능하다. 다음 2번 금, 은 같은 기금속은 EMS로는 보낼 수 없지만 보험서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EMS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그랬어요? 회사와 관련되고 컴퓨터와 관련되는 거 이렇게 보시고 보낼 수 없는 거는요 돈과 관계되고 기금속과 관계되는 거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보험서장 같은 경우는 돈이나 기금속 같은 그런 것들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음 EMS를 배달통지 취급할 경우 별도의 CN04라고 되네요. 자, 배달통지는 CN07 다음에 CN04는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자, 4번하고 1번하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모든이란 말 반드시란 말 나오면 꼭 체크를 하십시오. 시험장 가면 아닐 거야 스스로 막 예외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아닐 거야 틀린 게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1번하고 4번 지문 같이 모든이 나오더라도 아 맞는 지문이다. 그래서 모든 통상 우편물은 등기로 발송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EMS를 교환하는 모든 EMS에 대해서 보험 취급도 가능해.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지문을 넣은 거니까 자 힘드시죠. 너무 앞에 서론이 길어가지고 수업 시간이 지금 길어졌는데 아유 저도 그네요. 자, 18번 다음은 국제 우편 요금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우리 우편 요금 별납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아까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체국 다음에 수취인 부담이 있는 경우 모든 통상 우편물을 취급하며 최대 중량은 50g인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 왠지 그냥 또 수취인 부담이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그 대상은 뭐하고 뭐예요? 인쇄물 봉투하고 엽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든 통상 우편물을 수취인 부담 취급한다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통상 우편물에는 엽서, 봉투, 그 편지 그거 외에도 아까 우리 뭐 통화도 있고 다 많았잖아요. 그렇죠? 소형 포장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통상 우편물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X, 3번 최대 중량 50g 보시고 3번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는 EMS 그래서 한정되고 최대 무게는 2kg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EMS IBR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4번 국제 반신 우편권 한 사람이 30매 초과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20매 초과할 경우 대만 뭐만 쓰면 돼요? 별도의 신청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 구매할 수 없는 거는 아니다. 다음에 19번 보시면 각종 청구 제도 옳은 것은 1번 자 행방조사 청구 제도는 국제 통상 우편물에 한한다 아니죠 국제 소포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방조사 청구 제도는 그렇죠 발송이 뿐만 아니라 수취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요 이제 지문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동일 발송인이 EMS와 관련하여 월 2회 이상 손망실의 피해를 입었다. 재수 없는 사람 3만 원이 아니라 10kg 이렇게 가고요. 그러니까 3일 이상 지연할 때 3만 원. 33으로 가셔야 돼요. 3일 이상 지연 시 3만 원. 그다음에 재수 없는 사람은 10kg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4번 국제 우편 제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편 관세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렇죠. 중과실 이렇게 간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자, 보시면 다음의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는 거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 보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게가 옷 5kg.
책 5kg, 피해 금액은 옷 4만 원, 책 5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옷 한 개당 얼마, 옷 뭐 그리고 무게가 뭐 옷이 몇 개다, 책이 몇 건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계산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니까 실제 지금 손해액이 얼마라고 되세요? 옷 4만 원, 책 5만 원에서 실제 손해액은 얼마? 9만 원이죠. 자, 여러분들 소포품을 그 소포 그 다음에 뭐 EMS도 마찬가지 비서류 그 소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 얼마에다가 7만 원에다가 킬로그램당 7,870을 갖다가 곱한 금액이 손해배상의 한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만 원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몇 킬로그램이에요? 5kg하고 5kg 10kg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7,870에 그러니까 78,700원 그러니까 148,700원 요게 바로 여러분들 손해배상액의 한도입니다. 근데 실제 손해액은 얼마라고 했어요? 9만원. 자, 손해배상의 한도하고 실제 손해액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배상해주는 거는 무조건 적은 쪽으로 가면 돼요. 이게 크니까 적은 쪽인 9만원 배상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뭐까지? 우편 요금까지 이제 더해지면 요금이 5천원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9만 5천원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2014년도에 여러분 EMS 나왔을 때 제 생각은 내가 강의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 이거 맞추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물론 아니죠. 25% 확률이니까 찍어서는 맞췄겠죠. 실제로 푸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2016년도에 그 이자율 계산하는 문제 있죠. 그 제가 저는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기출 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이자율 그분들 계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런 기출이 있으니까 표본을 하나 잡고 아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뭡니까?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실무에서 써먹거나 실제를 갖다 적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좀 잘 봐두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좀 많이 길었는데 좀 쉬었다가 그 뒷부분 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분히 쉴게요. 예.